귀로 듣는 낚시 채널 찌릿찌릿 찌리박이입니다. 저는 지금 비장한 각오로 한리버에 나와 있는데요. 오늘 부르는 게 값이라는 한강 장어를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장어 포인트가 아니라서 큰 기대는 없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람쥐는 지겨우니 다랑어. 암튼 오늘 그 잡기 힘들다는 한강 장어 영접하고 가슴이 웅장해졌으면 좋겠네요. 지금 현재 시각은 저녁 7시 15분이고요. 해가 떨어지려면 한 30-40분 남았는데 그 전에 붕어 새끼라도 올라왔으면 좋겠네요. 어차피 이 영상은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말은 최대한 아끼고 잡히는 모습만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다가 영상 못 올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. 와, 저기 건너편에 노란 옷 입으신 분 엄청 잘 잡는데요. 대박. 도대체 미끼를 뭐를 쓰길래 저렇게 잘 나오지? 저는 지금 속초에서 쓰다 남은 청개비를 쓰고 있거든요. 아이씨, 이건 안 물라나? 자, 지금 현재 시각은 저녁 8시 15분. 해는 거의 떨어졌고요. 가로등에 불도 켜지고 야구장에 불도 켜지고 롯데타워에 불도 켜지고 모기는 극성이고 입질만 없고. 아, 이런 똥강아지들 빨리 물어, 집에 가게. 오늘 딱 10시 반까지만 하고 그래도 장어가 안 나오면 영희가 아닌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저는 한강에서 밤낚시 처음 해보는데 밤에 한강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꽤 많네요. 저밖에 없을 줄 알았더만. 대박. 입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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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었어요? 제발 제발 물어, 제발. 아, 입질 세게 있었는데 지렁이만 뜯어먹고 도망갔나봐요. 아이, 미쳐버리겠네. 아, 오늘 한리버 장어 낚시는 실패를 했습니다. 뭐 워낙 전설의 물고기라서 쉽게 잡힐 거라 생각은 안 했지만 역시 만만한 놈이 아니네요. 암튼 오늘 장어 낚시 실패하면 영상 안 올리려고 했는데 오기가 생겨서 한강 장어 낚시 1탄 영상으로 올리고 다음에 또다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고 이만 철수하도록 할게요. 여러분 안녕, 다음에 봐요.